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여섯 명의 작가가 모여 금단의 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4월의 봄. 오두산 통일전망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북한을 넘어온 사람과 기억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민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탈북민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어떤 무거운 이슈가 아니라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런 힘든 과정을 지나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팀 프랑코 작가의 작품으로 8명 모두 탈북민입니다. 팀 프랑코 작가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남북을 나눈 철조망은 온 산이 분홍빛 벚꽃으로 물드는 것도 새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이 작품에는 선무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선무라는 이름은 이제 선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지으신 작가분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세요. 그래서 선무 작가님은 가족이 다 이제 남아 계시기 때문에 북한에 그래서 얼굴도 공개하지 않으시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계세요. 선무 작가님 작품은 북한에서 선전화를 그렸었던 프로파간다의 작품 스타일에 그리고 한국에 온 다음에 본인이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들을 결합해서 작품 속에 표현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낡은 물건들. 조선희 작가는 북한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물건의 기억에 다가가려 합니다. 탈북민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 그리고 탈북민들이 소장하고 계셨던 물품을 찍으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사실 굉장히 가족을 떠나거나 친구를 떠나거나 살고 있었던 환경을 다 떠나서 오는 일이 쉽지 않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내 기억 그리고 내 어쩌면 일부를 남겨놓고 오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런 오래된 기억을 찍어보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강준혁 작가는 담담하고 서정적인 드로잉 작품을 선보입니다. 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는 우리 현실 한쪽은 부유하고 한쪽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한쪽은 또 독재고 한쪽은 자유롭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상반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뭐랄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좀 젊은 친구들이나 예,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저 선은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선이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워야 될 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최성국 작가는 4.26 아동영화 촬영소에서 만화가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며 겪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그립니다. 심수진 작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연약한 낙엽 위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섬세하게 오려냈습니다. 북녘 고향을 앞에 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의 작품 전시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저 여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와서 저기 저 그 3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보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애증의 관계? 미워하면서도 그립고 가보고 싶고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더라고. 그 선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압된 데서 이걸 하라 그러면 그게만 조건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나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꿈도 꾸고 또 새 생명도 얻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네.
여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선에 대한 이야기.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를 통해 탈북민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